음주 후 뺑소니 사고를 내고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, 잠시 뒤에 첫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. 네, 오후 2시 30분부터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김호중 씨의 1차 공판이 진행이 되는데요. 김 씨의 혐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, 도주치상, 도로교통법상 사고미조치, 그리고 범인도피 교사 혐의입니다. 그리고 김 씨 외에도 이 김 씨의 뺑소니 사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소속사 대표죠. 이광대 씨와 본부장 전모 씨, 매니저 장모 씨도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. 이들의 혐의는 이겁니다. 이 김 씨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도록 지시한 혐의, 또 메모리 카드를 실제 없애고 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데요. 이번 재판은 이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 기일이기 때문에 이 피고인 김 씨, 김호중 씨는요, 법정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. 이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현장인 만큼 이 김 씨 측이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잠시 검찰 송치 당시의 김호중 씨 모습 보시겠습니다. 음주운전 혐의 추가됐는데 혹시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? 죄송합니다. 매니저한테 대리자석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? 혹시 검찰 송치 앞두고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?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김호중 씨는 검경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검찰총장 대행 출신인 조남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호화 전관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,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죠. 하지만 오늘 재판을 앞두고서 이 조 변호사의 사임 소식이 전해져서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지 궁금증이 일기도 했습니다. 네, 당시 그 6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현재 이 중에서 남은 변호사는 한 명뿐이라고 하거든요. 특히 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를 맡아왔던 말씀하신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인 조남관 변호사는요,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둔 지난 3일 사임계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. 이 이유에 대해서는요, 그러니까 애초에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하기로 했다. 기소가 됐고 추가 변호사도 선임이 됐으니까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. 이렇게 이제 일부 언론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이 조남관 변호사의 과거 발언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. 구속을 염두에 두는 것은 양심에 기초해서 더 이상 거짓으로 국민들을 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었고, 김호중 씨도 이에 충분히 크게 공감하고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. 진실을 은폐하지 않고 거짓 진술을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 변호사법에 나와 있습니다.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, 진실이 감춰지지 않게 잘 성실하게 변론하겠습니다. 사임한 변호사 가운데는요, 김호중 씨의 아버지가 그 선임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. 김호중 씨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서 나와는 상의 없이 한 일이다, 이러면서 그 변호사를 또 해임했다고 합니다. 현행법상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, 뭐 배우자, 직계 친족 등과 이 형제자매는 독립을 해서 변호인을 선임을 할 수 있는데요. 하지만 김 씨는 지난 3일 법원에 이 김 씨 부친이 선임한 이모 변호사에 대해서 해임계를 제출했습니다. 해당 변호사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김 씨 부친의 요청으로 무료 변론을 맡게 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. 하지만 이는 김 씨 부자 사이의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일로 알려졌습니다. 어릴 적 부모 돌봄을 받지 못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김 씨가 이 아버지와 평소 연락을 자주 했던 사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첫 재판을 앞두기 직전에 변호인단을 다시 꾸린 김호중 씨 측인데 법정에서 과연 어떤 방어 논리를 펼칠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네, 현재 김호중 씨 변호인단은요,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선임된 6명 가운데 남은 1명과 기소 이후 선임한 검사 출신 변호사, 그리고 자동차 분야 특화 변호사 등 모두 3명으로 이루어졌는데요. 오늘 법정에서는 이 변호사들이 모두 나와 변론을 펼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변호인들은 김 씨에 대해 적용된 여러 혐의들에 대해서 소명을 하면서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. 관련해서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는 재판에 앞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김 씨는 반성문을 내지 않은 상태인데요. 법조계 일각에서는 혐의와 관련해 다툴 의지가 명확해서 반성문 제출보다는 변호사 선임에 더 공을 들인 거 아니냐,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김 씨 측은 지난달 13일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, 이 피해자와의 합의 조건은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보통 교통사고에서 합의는요, 일반적으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. 다만 김 씨의 경우 증거인멸과 또 허위사실에 관여한 그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징역형을 면할 수 있느냐, 이게 이제 핵심 쟁점으로 되고 있는데요. 이번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는 이 김 씨의 선처를 호소한다는 탄원서가
110건 넘게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. 김호중 씨 정말 여러 혐의로 구속기소가 돼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죠. 그런데 그런 김 씨에 대해서 선처를 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탄원서가 110여 건이 법원에 제출됐다고 합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만큼 그 천상의 목소리로 팬들도 많고 셀럽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거의 공인에 가까운 인물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데요. 음주 운전도 문제지만은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거짓말이라든지 사실 은폐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. 변호사들이 화려하게 또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유사 공인으로서 소위 그 이러한 자신의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 이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해요. 네. 같은 생각인데요. 팬들의 충정은 좀 이해가 가지만 음주운전 그 자체보다 이후에 어떤 했던 은폐 과정이라든가 네. 내지는 뭐 증거를 은멸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아마 국민들이 더 많이 화가 났었다 생각이 들어요. 그런 점에서 아마 그런 어떤 반성적인 것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좀 약간 어떤 비판적 정서가 잘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